예,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년간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습니까? 드디어 심판의 시간이 왔습니다. 고난과 절망, 분노와 갈등의 시간을 끝내고 이제 새로운 희망과 도약의 미래로 나갈 선택의 시간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윤석열 후보와 한마음으로 뛰며 국민들의 처절한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살폈습니다. 정권교체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그 바람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23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뜨겁게 불사르겠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세울 것입니다. 역주행 소득주도 성장을 끝내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대를 열겠습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방역 정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여러분의 삶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이념이 아닌 시장이 주도하고 정부는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데 집중해서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며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기회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막가파식 부동산 정책을 전면 폐기해서 국민 모두가 집값 걱정 안 해도 되는 사회, 노력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념에 매달린 탈원전 정책을 중지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너진 국민의 자존심도 다시 세우고 안전하고 튼튼한 나라를 만드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미 친중 외교로 국제적인 왕따가 되는 일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한복, 김치는 물론 우리 역사까지 빼앗아가는 중국의 동북공정, 문화공정에 당당하게 맞설 것입니다. 국민을 북핵과 미사일의 인질로 만드는 굴종적인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북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보장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삼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5년의 고통을 끝내는 길은 오직 하나,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 힘으로 바꿔야만 합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부름을 받은 후보, 국민이 키운 후보입니다. 이 정권의 불공정과 불의에 맞서 싸운 공정과 정의의 상징입니다. 대통령이 공정해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정부가 정의로워야 힘있는 외교도 가능합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올바른 평등의 가치를 세워야만 갈등과 분열을 끝내고 진정한 화해와 통합의 미래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통령부터 민주당 전원이 나서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그동안 적폐청산을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내가 하면 적폐청산, 내가 하면 정치 보복이냐면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을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윤석열 후보는 민주당식 정치 보복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